군민이 주인인 울진 군민과 함께 여는 전찬걸 울진군수의 민선 7기 4년. 미래 울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전찬걸 울진군수의 민선 7기 4년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울진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울진 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2일 울진군수 전찬걸. 민선 7기 전찬걸 울진군수는 새로운 지방자치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및 신임 군수로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파악의 주안점을 둔 가운데 군정 각 분야별 현황과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민선 7기로서의 울진군의 새로운 정책기조 설정 및 공약사항 인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새 희망과 새 출발, 새로운 울진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전찬걸 군수는 6대 군정 운영 목표와 13개의 과제를 목표로 2019년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울진군의 튼튼한 경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품격 있는 문화향유의 기반을 확대해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는 체육도시를 조성했습니다.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울진을 만들었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군민들의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했으며 울진의료원을 비롯해 울진군 보건소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농촌과 어촌이 풍요로운 울진을 만들었습니다.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돈이 되는 농업을 육성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어업의 생산력을 증대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켰습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행복이 가득한 청정 울진을 만들어 재난이 없는 안정된 삶의 터전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정 울진의 대표적인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질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울진을 만들었습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소통 행정을 실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고 울진군 장학재단을 통한 창조적인 미래 인재의 양성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1년
2019년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해 울진 지역은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치인 시간당 104.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울진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신속하게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구성하고 복구인력 2,400여 명과 장비를 투입해 태풍의 잔해를 지우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태풍의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자원봉사자들과 울진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쏟아 조속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출향인을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으로부터 자원봉사와 구호물품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700여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 현장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은 희망의 불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1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전창걸 울진 군수는 민선 7기 2년 울진군을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를 극복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치유 힐링 관광의 완성, 스포츠 레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3대 핵심 전략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 경제 울진, 머물고 싶은 힐링 울진,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울진, 풍요로운 농어촌 울진, 안전하고 행복한 쾌적 울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울진을 만드는 6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2030 미래 울진 10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 특히 마스크 때문에 참 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국민이 모두가 신종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찬걸 울진군수 민선 7기 3년.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빠지게 한 코로나 19대 유행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청정 울진을 지켜내기 위해 울진 군민들과 힘을 합쳐 사투를 벌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 발길이 멈춰버린 관광객들의 울진 방문, 한순간 멈춰버린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았습니다. 파이팅! 전찬걸 울진군수 민선 7기 3년은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을 목표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치유 힐링 관광의 기반 조성, 스포츠 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삼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한 경제 울진과 머물고 싶은 힐링 울진,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울진, 풍요로움 가득한 활력 울진, 안전하고 행복한 쾌적 울진, 군민과 소통하는 울진을 6대 역점 과제로 삼고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이제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난 추석 때 1차를 했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그리고 지역 경제에 한 50억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한 7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에 지급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이 설날을 맞이해서 지금 풍족한 그런 한가위가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위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울진 군민과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고용난과 인구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파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 군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존경하는 울진 구민 여러분, 전국적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량 발생 속에 최근 우리 군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많은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서둘러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에 맞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울진을 찾는 등 활기를 찾아가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이러한 위기가 찾아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활기와 일상의 자유로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실천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도 지켜낸다는 믿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찬걸 울진군수 민선 7기 4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의 꿈과 희망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국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이라는 희망찬 비전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을 울진 방문의 해로 정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치유 힐링 관광 기반 조성, 스포츠 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삼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 울진과 머물고 싶은 힐링 울진,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울진, 풍요로움이 가득한 활력 울진, 안전하고 행복한 쾌적 울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울진을 6대 역점 과제로 실질적인 울진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차로 환동의 심해과학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과 장비를 기술 개발하고 운용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해중공원 벨트를 조성하고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과 실증단지를 유치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 울진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왕피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후포 마리나항만 건립, 남울진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머물고 싶은 힐링 울진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울진 가족센터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울진 실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네 번째, 풍요로움이 가득한 활력 울진을 만들기 위해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과 주변 수산물유통 복합센터 건립,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 시범 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울진, 평해, 후포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과 남대천, 광천, 생태하천의 복원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 처리 시설의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쾌적 울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운영하고 범군민 친절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해 군민이 주인인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울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오전 11시 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산불 진화헬기 70대와 산불 진화대원 4,200여 명이 투입되어 초기 진화를 시작했지만 거센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불 3단계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고 주민 4,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9일간 울진군의 수려한 산림과 주택 등을 태우고 4월 13일 주부를 진화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213시간 43분을 기록하며 울진군의 4개 읍면에 산불 피해를 입혔습니다. 울진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195동을 긴급히 제공하고 긴급 생활비와 산불피해 보상 등을 협의해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신속한 지원책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산불로 좌절하기보다는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울진 군민이 하나로 뭉쳐 우리의 고향 울진이 한 걸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울진군 민선 7기 4년의 시간 동안 울진군수로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군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무사히 임기를 다할 수 있었고 또한 미래의 풍요로운 울진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태풍 미탁과 울진 산불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재난이었지만 이를 통해 울진 군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민선 7기 4년은 끝났지만 울진 군민들의 기억 속에 앞으로 꿈꾸고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